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용접기를 구매하셨거나 혹은 용접기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이 용접 홀다선과 용접 어스선이 필요하거든요. 이 용접 어스선과 홀다선을 만들려고 하실 때 홀다잭이 잘 빠진다던가, 만들어서 용접을 하는데 이 커넥터 쪽이 검게 그을린다, 잘 안 만들어진다, 잘 모르겠다, 좀 알고 싶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저 영상을 보고 나시면 분명히 용접선을 쉽고 간편하게 잘 만드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일단 이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내가 원하는 길이에 홀다선과 어스선이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어스 집게입니다. 어스 집게가 필요하고, 용접봉을 잡고 용접을 할 때 쓰는 용접 홀더, 용접기 쪽에 꽂히는 커넥터 한 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용접선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용접기의 스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용접선의 굵기가 달라져줘야 합니다. 내가 가진 용접기에 지금 숫자가 얼마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 봐주세요. 보통 이제 3kg 용접기라고 불리는 제품군들이 160, 170, 180 이런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200 미만이죠. 그리고 200부터 230까지 200, 210, 220, 230 이런 숫자가 적힌 것들이 5kg급 용접기라고 저희가 지칭을 해요. 내가 가진 용접기의 스펙을 확인하고, 만약에 3kg급이다 16스퀘어라는 굵기의 용접선을 준비하시면 돼요. 만약에 3kg 용접기를 쓰긴 할 건데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홀다선의 길이가 10m가 넘어가야 돼, 나는 길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5스퀘어의 굵은 굵기로 쓰시면 조금 더 효율을 좋게 쓸 수가 있고요. 200부터 230까지 5kg로 지칭하는 용접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6스퀘어의 굵기에 비해서 더 굵어진 25스퀘어의 굵기의 용접선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이 커넥터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3kg, 5kg 용접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타입이냐, 이렇게 큰 타입이냐, 육안으로도 구분이 되시죠? 작은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외경이 한 7mm에서 8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굵은 타입 같은 경우는 외경이 25mm 정도 되기 때문에 바로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스 집게가 필요합니다. 용접을 할 때 모재에 마이너스 전류를 흘러주는 어스 집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접봉을 잡고 용접을 할 때 쓰는 용접 홀더가 필요합니다. 용접 홀더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등급이 지금 300A짜리인데요. 이 300A라는 스펙 자체가 이미 5kg 용접기보다도 더 높은 스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300, 400, 500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하지만, 혹시나 이제 5kW급 용접기에 4파이라는 굵기의 용접 작업이 많으신 분들, 용접기에 강도를 높게 쓰시는 분들이라면 400A나 500A 혹은 600A까지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제가 만들어 볼 텐데요. 선이 저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어스선을 만들고 홀다선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만들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스선부터 만들어 볼게요. 보통 이렇게 잭이 빨갛고 검은색이 있었을 때 검정색이 마이너스 어스선이고요, 빨간색이 플러스 홀다선입니다. 이제 검은색 마이너스 어스선을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커넥터의 고무 커버를 벗깁니다. 진짜 중요한 게 이 고무 커버를 먼저 이 선 쪽으로 삽입을 해주셔야 돼요. 이 넓은 구멍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요, 뒤에 좁은 구멍을 선 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커넥터를 이렇게 체결을 할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볼트가 체결됐어요. 이걸 푸시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동으로 되는 커버를 피복을 벗겨내고 구리선에다가 꽂고 이렇게 꼽아서 볼트를 체결하거든요. 지금 요거를 뺀 상태에서 여기다가 한번 대봅니다. 그러면 대충 깊이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까지만 피복을 벗겨주시면 되고요. 일반 가위로 지그시 누르신 상태에서 한 바퀴만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주시고 피복을 빼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이제 잘 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똘똘 꼬마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꼽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헐빈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커넥터가 굵은 타입의 커넥터였고 25mm 정도에, 그리고 용접선은 25스퀘어인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헐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요 뒤에를 금방 잘라줬던 만큼의 한 번을 더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요 커넥터가 삽입됐을 때 길이의 두 배만큼을 제가 잘라줬고요. 돌려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커넥터의 굵기가 굵어서 너무 헐거웠기 때문이고, 이렇게 반으로 접게 되면은 동커버에 알맞는 굵기가 되거든요. 혹시나 헐빈하다고 하시면 조금 더 깊게 잘라서 반으로 접어주셔서 굵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커넥터를 체결합니다. 끝까지 쭉 밀어 넣어주신 다음에 아까 전에 뺐던 볼트를 잠궈줍니다. 자, 이렇게 잠궈주는데 요 볼트를 잠궜을 때 볼트 머리가 계속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해서 볼트 머리가 거의 안 보일 때까지 집어넣어줘. 꽉 조아줍니다. 이렇게 꽉 조아줘야지 이 볼트가 안쪽을 쪼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지거든요. 커넥터를 보시면 이렇게 홈이 나 있습니다. 양쪽에 수평으로. 지금 고무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요 홈이 삽입되는 양쪽에 또 평행을 이루는 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해서 끝까지 밀어 넣어줍니다.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다가 귀신 눌러서 이렇게 체결했죠. 지금 이 고무컵을 더 밀게 돼서 여기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은 용접기에 체결 안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체결되도록 하고요. 커넥터는 체결됐고 반대쪽에다가 어스 선을 연결해 볼게요. 반대쪽에 어스 집게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어스 집게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고무커버를 한쪽 벗기셔야 돼요. 이쪽을 벗기셔도 되고 이쪽을 벗기셔도 됩니다. 벗기시고 나서 이 고무커버를 먼저 용접선에 끼워주셔야 돼요. 이걸 나중에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체결하고 나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커넥터 쪽이든 어스 집게 쪽이든 고무 커버를 먼저 용접선에다가 끼워줘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어스 집게를 만드는 방법은 진짜 많아요. 쓰시는 분들마다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용접선 안에 있는 구리선이 닿기만 닿으면 마이너스 전류가 흘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무방하겠으나 저는 일단 체결을 했을 때 잘 안 빠지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한쪽도 맞아 벗깁니다. 요거를 요렇게, 자, 보시면, 요렇게 돌리셔요. 요렇게. 요렇게 돌리신 상태에서, 요 지금 끝부분을 보시면, 망치로 두드려서, 혹은 뺀치로 눌러서 압착을 할 겁니다. 그럼 요 부분만큼만 피복을 벗겨주셔야 돼요. 또 가위로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한 바퀴만 돌리고, 피복을 이렇게 벗겼습니다. 선을 만 상태에서 넣습니다. 요 피복 벗긴 부분이 여기에 닿아야 되니까, 요 정도 길이 조절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땅바닥이 있으면 이렇게 망치를 때려서 압착을 해주셔도 되고, 혹시나 뭐 벤치가 있으신 분들은 벤치로 눌러주셔도 돼요. 반대쪽에 선이 닿는 부분도 눌러주셔야지 선이 확실하게 빠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집으신 상태에서 아까 전에 고무 홀더선에다가 끼워놨던 고무 커버를 밀어 넣으시고 반대쪽에 벗겼던 고무 커버도 이렇게 끼우면 지그시 끝까지 밀면은 이렇게 체결이 완료고 절대 이렇게 되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 당겨도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어스선은 완성입니다. 자, 홀더선을 또 이어서 만들어 볼게요. 홀더선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커넥터 부분을 한쪽에다가 체결해 줘야 됩니다. 어스를 만들 때랑 동일하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자, 이제 반대쪽에다가 가장 중요한 용접 홀더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홀더도 맨 마찬가지로 벤치랑 동 커넥터랑 들어있는데 이 홀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제가 홀더를 준비했고요. 이 홀더에도 고무 커버를 벗겨내셔야 됩니다. 홀더를 기준으로 이 안쪽에 렌치 볼트가 들어있는데 렌치로 풉니다.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게 되면 요게 분리가 됩니다. 지금 요렇게 체결이 됐고 요렇게 지금 삽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대로 고무 커버를 용접선에다가 끼워둡니다. 지금 4개 다 고무 커버가 있잖아요. 잭 쪽에도 2개의 고무 커버, 어스 쪽에도, 홀더 쪽에도 이 고무 커버를 먼저 용접선에 삽입해두고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초반에 용접선을 만들 때 난중에 아니면 까먹고 실수가 많았거든요. 고무 커버를 항상 용접선으로 먼저 밀어 넣어준다. 여기 보시면 볼트 2개를 풀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용접선이 삽입이 되고 이 볼트 2개가 조아져서 선을 고정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 2개를 풀어주겠습니다. 뭐 다 풀 필요는 없고 거의 살짝 걸려있을 정도까지만 풀어주셔도 되고, 혹시나 좀 서툴다 하시면 다 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대략 삽입되어야 되는 깊이가 두 번째 볼트까지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또 키복을 벗겨보겠습니다. 가위로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한 바퀴 돌리고 당겨내면 이렇게 피복이 빠지죠. 손으로
이렇게 야무지게 쪼아준 다음에 요 커넥터를 여기에다 꼽으시고요. 요 구멍에다가 밀어 넣는 방식이에요. 용접 폴더 같은 경우도 구멍의 크기가 가지각색입니다.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25스퀘어라는 굵기에 용접선을 밀어 넣으려고 하니 그냥 밀어 넣으면 들어가는데 커넥터를 연결해서 넣고 넣자니 좀 좁은 느낌이에요. 그럴 때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요 용접선에 풀어서 조금 굵기를 잘라내서 굵기를 줄이신 상태에서 넣어둬도 되고요. 이제 굵기가 딱 정확하다면 이렇게 그냥 야무지게 말아서 밀어 넣으시고 볼트를 체결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용접선만 밀어 넣어서 볼트로 고정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동홀다를 이용해서 밀어 넣고 볼트가 고정돼야지 강력하게 체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굵기를 조금 얇게 해서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좀 나누신 상태에서 한 부위를 잘라냅니다. 이렇게 굵기가 얇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커넥터를 대고 여기다가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딱 체결이 되면은 다시 볼트를 두 개를 꽉 쪼아줍니다. 볼트를 쪼는 뭐 순서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쪽부터 선에 가까운 쪽부터 쪼아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꽉, 그리고 앞에 것도 꽉 쪼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에 밀어 넣었던 고무 커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고무 커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쪽이 있어요. 이 구멍이 나 있는 쪽이 이 용접 홀더를 기준으로 요 볼트에 체결이 되고 요 볼트로 고정을 시킬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구멍에 딱 수평이 되도록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렌치로 이번에는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안에 있는 볼트가 이 고무 커버를 꽉 잡고 있게 됨으로 인해서 안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홀더까지 완성이 되었는 거예요. 용접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용접기들이 작업자가 어떤 작업에서 어떻게 용접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접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용접기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용접 길이가 선택이 되셨다면 이렇게 용접선을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으실 텐데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면 끝이긴 하나 몇 가지만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검정색이 마이너스고 어스치키를 달았고 빨간색이 플러스고 홀더를 달았습니다. 모든 용접기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있습니다. 이 위치는 바뀔 수도 있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홀더선과 어스선에 꽂혀야 되는 위치를 알려주는데 플러스가 무조건 빨간색이며 홀더 집게가 달려있는 잭을 꽂아주셔야 돼요. 혹시나 커넥터가 검정색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실수로 홀더 잭에다가 검정색 커넥터를 연결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용접봉을 물려서 용접을 하려고 하는 홀더선에 달려있는 커넥터가 플러스에 꽂혀야 된다. 어스 집게 마이너스 전 류가 흐르는 게 마이너스 쪽에 꽂혀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꽂고 나서 그냥 이렇게 살짝만 돌리고 치우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손으로 힘을 많이 주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정도까지 꽉 조아 주셔야 돼요. 이것도 맨 돌려서 이렇게 꽉 조아 주셔야지만 용접을 하다가 보면 파크가 튀거나 아니면 용접선이 녹거나 기계에 무리가 간다거나 이런 현상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커넥터는 끝까지 꽉 조아 주신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하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민망하지만 그래도 제가 용접기를 정말 많이 판매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용접기를 사셔서 홀더선과 어스선도 제대로 장착을 하고 용접을 하려는데 용접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 보면 용접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원리가 내가 용접을 하려고 하는 이 모재 전류가 통하는 이 모재에 어스가 물려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용접봉을 꽂아서 용접을 해야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류가 통해서 용접이 되거든요. 이거 마이너스니까 철판에 물려놔라 해서 여기 철판에다가 마이너스를 물리시고 홀더선에다가 용접봉을 꽂아서 용접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용접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사소하고 기본적이고 용접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민망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용접기를 판매해 보았을 때 이런 질문과 이런 현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용접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요즘 들어서 용접기 시장의 수요가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 그리고 용접을 갓 시작해보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용접기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요런 정보들은 또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용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용접선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간단하지만 아시게 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법한 정보들도 제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영상 짧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동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접선을 만드실 때 의외로 구리선 가닥에 손이 찔려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접선을 만드실 때는 꼭 장갑을 착용하시고 만드셔야지 손을 다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용접선이 만들어졌어요. 빨리 용접하고 싶은 마음에 용접기 전원을 켜고 이 홀더선과 어서선을 장착하면은 전류가 흘러서 이거 두 개가 맞닿게 되면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요. 홀더선과 어스선을 체결하실 때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홀더선과 어스선을 끼우시고 전원을 켜셔야지 안전합니다. 요 두 가지도 기억을 하셔서 안전하게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